네. 운조 커피, 우리 신과 함께, 3프로 TV와 늘 함께하는 아주 초창기부터 함께한 커피죠. 너무나 감사한, 저희로서는 진짜 고마운 광고주기도 하고요. 또, 뭐, 고맙다는 이유로 뭐 여러분께 이용해달라는 건 아니고 정말 맛이 좋습니다. 네, 한번 경험해 보시면, 기존의 커피들 얼마나 비싸게 받았는지 여러분들 느끼실 겁니다. 합리적인 가격에 운조 커피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격적인 순서. 게임. 사실 뭐 저도 게임 쪽은 그렇게 뭐잘 아는 사람은 아닙니다. 게임을 잘 하지도 못할 뿐더러 관심이 그렇게 많진 않았는데 게임 산업이 정말 장난이 아니더군요. 그래서 오늘 꼭 게임을 하지 않는 분이라도 투자의 관점에서 한번 꼭 오늘 방송을 들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저희에게 게임 관련된 설명을 해주실 미래에셋대우의 정용재 선임연구위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전에 한번 저희와 방송하신 적이 있으시죠? 아, 네, 한번 나왔었습니다. 네. 뭐, 이건 그냥 제 편견이긴 하겠습니다만, 희한하게 각자 이제 전문 분야들이 좀 있으시잖아요. 예를 네. 들면, 엊그젠가는 또 이게 바이오 해주신 분이 나오셨는데, 대체로 이저 모습과 그러니까 이미지와 전문 분야가 일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어떤가요? 딱 게임이에요. 아, 네. 게임 아니면 딴거 시킬 게 없는 이미지예요. 진짜 게임을 너무 잘하실 것 같아. 혹시 게임도 잘하십니까? 게임은 잘 하진 못하고요. 네. 네, 게임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아, 진짜 만화 캐릭터 느낌인데. 예. 하여튼 오늘 우리 저 게임 산업 잘좀 설명해 주시고요. 네. 자, 일단 게임 산업이 대충 어느 정도 금액인지 한번 시작하기 전에 우리나라 혹은 뭐 글로벌한 게임 산업의 규모 한번만 살짝 소개 좀 한번 해주시죠. 글로벌 게임 시장을 잠깐 보면 뭐 연간 매출액이 거래 규모만 보면 한 160조 정도가 됩니다. 160조. 네. 이 정도면 거의 스마트폰 시장이랑 비슷한 거 아닌가? 그중에서 이제 모바일 게임을 보면 네. 80조, 90조 정도. 모바일 게임 8, 90조. 네,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매출액 네, 기준으로. 맞습니다. 네. 나머지가 절반 절반 정도가 PC나 콘솔 이렇게 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네. 160조가 1년에 움직이는 게 바로 우리 게임 업계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가볼까요? 일단 뭐 최근에 그 게임 시장에 뭐 여러 변화들이 좀 나타나고 있죠?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게임이 언택트 수혜주잖아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이제 BBIG라는 ETF가 나왔었고, 뭐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통 현상인데, 네. 혹시 정프로님이 최근에 가장 게임의 중요한 이슈가 네. 메타버스라는 걸 혹시 아시나요? 스타벅스요? 메타버스요. 버스. 메타버스? 네. 혹시 아바타는 아시나요? 아바타? 네. 아바타 영화 알죠? 그쵸. 아바타는 영화죠. 예. 근데 아바타가 대리인이잖아요.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아바타랑 같은 말이 이제 메타버스라는 그 비슷한 말인데, 메타버스. 네, 메타버스는 가상세계를 말하고요. 네. 아바타는 가상세계에서 저를 대리하는 대리인을 말합니다. 요게 왜 말씀을 드리냐면, 네. 최근에 상반기에 게임업계의 가장 화두가 네. 메타버스였습니다. 메타버스라는 게 있어요? 가상세계라는 말인데, 네. 포트나이트를 보시면, 네. 포트나이트가 향후에 가장 중요한 전략이 가상세계, 메타버스고요. 포트나이트? 이거 총소년 거 네, 아닙니까? 맞습니다. 배틀로얄 게임인데, 네.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초등학생들에서 로블록스라는 또 게임이 유명했는데, 네. 요것도 이제 메타버스를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게임이 단순하게 우리가 뭐 즐기는 유희를 느끼는 네. 엔터테인먼트의 느낌이 아니라 네. 그 안에서 뭔가 다양한 생활을 할수 있고 뭐 사교라든가 뭐 경제활동이라든가 궁극적으로 보면 그런 식으로 가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가 한참 90년대 한 중후반쯤에 한참 막저 인기 혹은 뭐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했던 게 이제 사이버 뭐 무슨 사이버 월드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갖고 무슨 그때 카페나인인가 하여튼 뭐 그런 비슷한 몇몇 사이트들이 몇몇 저 회사들이 가상 세계를 열어서 네. 거기서 막뭐 집도 사고 네. 거기서 뭐 이렇게 꾸미고 뭐 이런 게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하다가 뭐 잠깐 그냥 하다가 유행 지난 거 같았는데 그 지금 이제 다시 이게
게임의 최신 트렌드라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게임을 네. 오래 하게 되잖아요. 네. 게임을 오래 하다 보니까 게임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다 보니까 네. 단순하게 게임만 하진 않는다는 거죠. 혹시 그 2018년에 개봉한 영화 중에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레드 플레이어 원? 네, 레디 플레이어 원이고 뭐 스티븐 스필버그가 감독을 했는데 네. 여기에 보면은 그 각 플레이어들이 현실 세계가 아니라 네. 가상 세계에서 주로 활동을 하거든요. 네. VR 기기를 끼고 뭐 장갑도 끼고 수트를 네. 입고 여러 가지 트레드밀 같은 거에서 하는데 트레드밀? 네, 뭐 달리는 그런 운동기 같은 것들이 네. 예, 러닝머신 같은 네, 거. 그쵸. 예. 이게 지금 결국 게임 원래 이것도 게임이거든요. 그 예? 안에 있는 그 영화의 예. 그 세상의 이름이 오아시스라는 프로그램인데 네? 게임에서 출발을 해서 게임에서 점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다 보니까 단순하게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실제로 하는 사람이 지금 많다는 거예요? 뭐 실제로 많이 하고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예. 말씀하신 이제 가상세계라고 하는 개념이 처음에 2000년 초반쯤에 보면 세컨드라이프. 세컨드라이프. 네, 맞아요. 네네. 그거. 그 게임이 있는데 예. 이게 지금도 100만 명 정도가 글로벌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세컨드 라이프에? 네, 뭐 망했다라고 합니다. 왜냐면 페이스북이 나오면서 세컨드 라이프에 대한 사용자가 조금 없어지긴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 세컨드 라이프 안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수가 100만 명 정도가 있고요. 네. 뭐 간단하게 보면은 우리가 옛날에 싸이월드를 했었잖아요. 네네. 싸이월드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가상세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싸이월드? 네. 싸이월드에 아. 우리가 미니홈피를 만들어서 방문을 하니까. 네. 그런 식으로 보면 우리가 게임이라는 그 컨텐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네. 안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고 뭔가 이제 추가적으로 그 안에서 게임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안에서 롤플레잉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뭐 그 안에서 뭐 원래 하고 있었던 게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아니면 그 안에서 친구들을 만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 안에서 뭐 여러 가지 뭐 파티라든가 아니면 뭐 대화라든가 네. 아니면 경제 활동까지도 할 수 있는 거죠. 예전에 제가 예전에 한번 그 로블록스가 맞는 것 같은데 네네. 로블록스를 하는 사람을 봤는데 로블록스의 게임 그래픽 수준을 보니까 형편없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난 아니 이게 지금 몇 년도 게임인가? 왜냐면 그 혹시 뭐 보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진짜 90년대 게임 같은 느낌이에요. 이게 이제 모바일로 쉽게 만들어서 하나의 로블록스가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 네. 안에 이제 100만 개 이상의 많은 게임들이 있고요. 근데 로블록스. 아, 그 플랫폼이에요? 네네. 그 안에서 뭐 저 같은 개인들이 와서 게임을 개발해서 유통할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화가 된 거죠. 아, 그럼 게임 회사가 어떤 저 게임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유저들이 접속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로블록스 게임의 플랫폼이 있고 사람들마다 각자의 게임들을 다 만들어서 뭐 그거를 할 수도 있고 판매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게 로블록스예요? 네. 그러니까 게임은 아니고요. 네. 로블록스가 최근에 많이 커서 요즘에 뉴스를 보시면 로블록스가 상장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기업 가치가 한 10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거 한번 하는 사람들이 그냥 난 저 수준 낮은 저 그래픽 게임을 왜 이렇게 오래 하나 했더니 그 안에 굉장히 저 머무는 시간이 아주 굉장히 길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네. 그러니까 그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다 보니까 네. 요즘에 이제 포트나이트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원래 배틀로얄 게임이잖아요. 펍지랑 거의 유사하게 이제 100명이 모여서 게임을 하는 건데 네. 여기 이제 5월 달에 파티로얄이라는 기능이 새로 나옵니다. 배틀로얄? 이 포트나이트라는 게임 안에 네. 파티로얄이라는 또 기능이 생겨요. 게임 내 또 다른 게임이에요? 네. 게임은 아니고 요거 네. 안에서는 그 안에서 뭐 음악을 듣거나 대화를 하거나 음악은 그냥 들으면 되잖아요. 그 안에서 이제 사람들끼리 지인들과 하는 거죠. 아, 그 공유를 하는 거예요, 음악을? 네. 여기서 뭘 하냐면 네. 얼마 전에 BTS가 다이너마이트 안무 버전 뮤직비디오를 네. 이 포트나이트 파티로얄에서 독점 공개합니다. 아, 독점 공개를 해요? 네. 그 했어요? 이유가 포트나이트의 사용자가 지금 3.5억 명이 넘어가고 포트나이트를 동접해서 사용하고 있는 동시 접속자가 1,0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어느 플랫폼보다 이 포트나이트라는 게임이 뭔가 컨텐츠를 유통하거나 상품을 유통하는 데 가장 중요한 플랫폼이 되고 있다는 거죠. 동시 접속자가 1,000만 명? 네. 1,000만 명이 동시에 지금 접속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포트나이트에? 네. 와, 그래. 그러니까 이게 게임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게임 단순하게 게임 한 번 플레이하고 마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게임 안에서 네. 엄청나게 오랜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넷플릭스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쟁 상대가 네. 포트나 이트입니다. 넷플릭스가? 네. 왜 그걸 경쟁 상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시간을 배분해야 되잖아요. 넷플릭스를 보는 시간, 포트나이트를 하는 시간 이렇게 있는 거고. 아 그래요? 지금 미국 사람들 이제 게임 시간이 증가가 됐는데 네. 여가 시간 중에 포트나이트만 하는 시간이 21% 정도 됩니다. 여가 시간 총 여가 시간 중 네. 포트나이트 시간이 5분의 1이에요? 네. 와 포트나이트가 그렇게 인기 많아요? 우리나라는 요건 좀 우리나라랑은 좀 달라요. 우리나라는 펍지 배틀그라운드를 하는데 배틀그라운드는 네. 정말 순수하게 네. 총싸움 게임을 하는 거고 네. 근데 이제 포트나이트는 총싸움 게임과 더불어서 네. 건물을 짓거나 뭐 이런 걸 하거든요. 약간 서양 사람들 유럽의 미국 유저들은 약간 이런 걸 또 좋아합니다. 뭐 일단 샌드박스라고도 하고 뭐 오픈월드라도 하는데 네, 네. 그 안에서 뭔가 만들고 이런 것들을 좀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아 근데 이게 네. 뭐 그 서구권에 대해만 국한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대표적으로 이런 유의 게임을 많이 합니다. 어떤 뭐, 게임이냐면 네. 리니지죠. 리니지? 네. 그거 알죠. 리니지가 거의 이제 20년 넘어가는데 리니지가 왜 지금까지 오랜 동안 시간 라이프 사이클을 가져가고 있냐라고 이제 한다면 그 안에 또 리니지는 특유의 시장 경제가 있습니다. 어 그래요? 그렇죠. 리니지가 아덴이라는 화폐를 통해서 시장 경제를 하고 아이템 가격도 통화 조절을 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각자의 아이템, 뭐 자기의 이제 캐릭터에 어느 정도 인격을 부여를 하는 거고. 아 그래요? 과거에 또 보시면 게임에서 가상 결혼을 한다. 뭐 이런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뭐 네. 오디션이라는 게임이나 아니면 메이플 스토리 같은 게임들은 네. 모여서 캠프파이어를 해요. 메이플 스토리요? 네, 게임 안에서. 캠프파이어? 네. 불이 붙어요? 아 그래서 게임 안에서 하는 거죠. 아 장작 때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네. 뭐 우리나라도 엄청 오래 있었던 스토리이긴 한데요. 아. 이제 약간 부각이 안 됐었던 거고. 네. 근데 서구권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게임의 모델 자체가 이런 식이 아니고 게임 CD를 사는 거였거든요, 원래. 네네. 근데 그게 약간 바뀌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게임을 더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되고 네. 더 많은 시간을 게임에 투자하다 보니까 네.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유희를 즐기는 목적의 게임이 아니라 네. 뭔가 하나의 플랫폼화가 되고 있구나라는 거를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 뭐 그 포트나이트는 안 해봤고 이제 포트리스는 좀 예전에 했었는데 아 이제는 게임의 트렌드가 확실히 좀 많이 예 바뀐 것 같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게임이 아예 그냥 어떤 특별한 미션이 있고 그걸 깨는 것 그게 이제 거기에 국한되질 않고 어떤 플랫폼화가 돼서 그 안에서 뭐 콘서트도 하고 미팅도 하고 캠프파이어도 하고 다양한 생활들을 즐길 수 있게 만드는 식으로. 이게 좀 진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그렇죠. 뭐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도 어떻게 보면은 네. 게임인데 교육용 소프트웨어처럼 돼서 네. 간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거고 뭐 로블록스 마찬가지고 하프톤 네.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네. 되게 붕뜬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네. 이게 뭔가 도대체 게임에 투자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 네. 이 가상 세계가 진짜로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데 도대체 뭔 얘기냐?라고 네. 하실 수도 있죠. 네. 근데 이게 약간 먼 얘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네. 실제로 게임의 수익 모델이 이거를 지향해서 바뀌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변화인 것 같아요. 바뀌는 게 현재 실현된 게 있습니까? 아니면 계획이 있는 거예요? 실현되고 있는 거죠. 뭐 있어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건 첫 번째는 게임의 수익 모델이 단순하게 CD를 구매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 유료화라고 하죠. 프리투플레이라고 하는데 네? 일단은 공짜로 게임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아이템을 구매하는 거죠. 아이템을 사는 게 저희 옷일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뭐 무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수익 모델이 변화하고 있고 특히 이제 북미나 유럽에서는 네. 이런 유의 수익 모델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게임을 사야 된다. 소장해야 된다. 뭐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엑스박스를 위해 게임들도 내가 사야 된다. 네. 뭐 5만 원, 6만 원 내고 이런 건데 포트나이트 이후에 이런 수익 모델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더 오랜 시간 동안 머물어야 되고 그 많은 오랜 시간 동안 머물면서 아이템을 사게 하자라는 네. 건데요. 포트나이트가 지금 연간 매출액이 2조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근데 네. 그중에 대부분이 뭐냐면 네. 꾸미는 거예요. 아, 사람들이 돈 쓰는 2조 돈 쓰는 거 중에 상당수가 뭐 옷, 갑옷 뭐 이런 거 이렇게 무기 사고 이런 거란 말이죠? 아니요. 그런 거는 없고요. 내 외모를 꾸미는 거. 뭐 옷을 꾸미든 스킨을 꾸미든 아니면 포트나이트 캐릭터가 글라이더 같은 걸 타고 다닙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글라이더 사는 거도 많고요. 지금 막 글라이더 사는 상상하시면서 좋아지는 것 같은 포트나이트 하시죠? 아 저는 포트나이트를 안 하는데 네.
이제 그런 유튜브는 많이 봤죠. 아, 이제 유튜버 크리에이터들이 많이 하니까 네. 또 이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연간 2조 원이라는 매출을 발생시키거든요. 아, 어마어마하네, 진짜. 그러니까 이게 게임을 안 하시거나 네. 게임을 약간 뭐 약간 경 안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네. 조금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게임을 하면 네. 또 게임 왜 해? 게임 하지 마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언제까지 게임만 할래? 네, 네.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게임이 이제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이 컸다라고 볼 수도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게임이 우리에게 하나의 문화생활과 여가생활과 특히 네. 레저를 대체할 수 있는 걸 넘어서서 하나의 플랫폼화가 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부분 유료화로 가버리면 네.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 게 사용자가 엄청 많아집니다. 아 배틀그라운드는 게임을 구매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게 그래서 뭐 누적 7천만 원 정도가 팔렸는데 포트나이트는 일단 다운로드 받으면 됩니다. 3.5억 명 정도까지 사용자가 있는 거죠. 일단 다운 받아놓고 그 안에서 네. 이제 뭐 뭘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CD를 구매하는 게 아니니까 수익성이 네. 엄청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이템을 파는 거가 원가가 거의 없잖아요. 네. 뭐 아이템을 팔던 아니면 여러 가지 스킨을 그렇죠. 팔던 하니까 디자인만 하면 되니까. 네. 디지털 네. 매출 비중이 증가하니까 실제로 이 액티비전 블리자드나 뭐 EA나 뭐 글로벌 게임사들의 수익성을 보면 네. 그러니까 매출 원가율인데 2010년 초반 때는 매출 원가율이 50%가 넘어갑니다. 실제로 확보할 수 있는 마진이 절반이 안 됐는데 최근에 얘네들의 그 수익성을 보면 네. 매출 원가율이 30% 이하로 떨어집니다. 뭐 그렇겠죠. 네. 네. 당연히 디지털 매출만 하니까요. 뭐 이런 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그러다 보니까 한 게임 유저당 네.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돈이 모니타이제이션의 수익성이 네. 수익화가 훨씬 강화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LTV라고 라이프타임 밸류라 부르는데 LTV?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게임을 사면 게임이 하나에 60달러면 되거든요. 네네. 6만 원, 7만 원인데 네. 1인당 6만 원 끝인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1인당 끝도 없이 나갈 수 있는 거네요. 네. 계속 주구장창 오랜 시간 동안 더 많은 금액들을 뽑아내는 거죠. 주야장천. 네. 이렇게 되니까 뭐 안 좋을 수 있지만 게임 업계의 수익 모델의 변화가 네. 결국 이제 전체 게임 시장의 성장을 이끄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그런 거 있으면 좋겠어요. 그 이제 가상세계에 있어서 오락실이 있는 거예요. 네. 가상세계 오락실이 있어서 옛날 추억의 게임들 오락실에서 하는 거죠. 게임 안에서 또 게임 하는 거지. 그게 지금 말씀드린 컨셉이에요. 있어요, 그런 게? 네. 게임 안에서 또 게임을 합니다. 그 안에서 그러면 스트리트 파이터 이런 거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아따따 뚜겐 이거 된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또 게임을 하는 거죠. 오, 네. 아, 그래요? 그 안에 있는 캐릭터가 네. 나를 대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를 대신해서 네. 제가 이렇게 막 움직이면 걔가 막 움직이면서 걔가 게임을 하는 겁니다. 뭐 갤럭시를 하든 스트리트 파이터를 하든 간에. 그래요? 네. 아, 그러면 걔 상대편 있는 애 그러니까 초딩이면 이렇게 위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손도 한번 들고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자유도가 높으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게임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네. 현실 세계를 옮겨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아, 그 정도예요? 네. 와 옛날에 진짜 그 뭐죠 그 아 딱딱딱하면서 그 전기로 그러니까 저 가스레인지 보면 이렇게 불 붙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있어요. 그래서. 네, 옛날에 그걸, 네. 그걸 이렇게 저 동전 넣는 제가 한 건 아니고 이제 제 친구들 하는 거 봤지만 동전 넣는 구멍에다 이렇게 딱딱딱 두드리면 그 크레딧이 막 1, 2, 3, 4 막 올라가는 게 있었어요. 네. 그런 걸 못 하게 좀 막아야 될 텐데. 그냥 그래서 이제 수익 모델의 변화가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네. 번째는 좀 더 나아가서 보면 네. 그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을 해 보시면 사람이 좀 되게 많거든요. 얘도 이제 롤 롤. 네, 롤입니다. 네. 롤이 최근에 뭘 하냐면 네. 게임 내에 광고를 심어놔요. 게임 내에? 네. 아. 게임 플레이를 하도 많이 하니까 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게임을 보잖아요. 그게 또 돈이 저 되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옥외 광고 보듯이 버스 네. 정류장 지하철 옥외 광고 보듯이 네. 게임을 하다가 광고를 보는 겁니다. 야, 게임 안에서 주식해도 재밌겠다. 뭐 가상 투자로 할 수도 있는 거죠. 가상에서 네. 이렇게 딱 전광판 거긴 딱 전광판 있어갖고 막 종이 던지고 막 이런 거. 아, 좋은 게 많은데. 근데 이게 하나의 중요한 수익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모바일 게임 같은 걸 보면 모바일 네. 게임의 최근에 성장 폭의 절반 이상이 네. 다 광고입니다. 아. 게임 안에 광고를 심어서 네. 광고 수익화 하고 있는 거고. 네. 그 동물의 숲 게임 보시면 동숲 네 동숲에 뭐 명품 브랜드들이 패션쇼 같은 걸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뭐 발렌 뭐 이런 브랜드들 있잖아요. 네. 걔네들이 캐릭터들이 옷을 입고 나서 패션쇼를 합니다. 어. 왜 하냐는 거죠, 거기서. 네네네. 다 광고입니다. 아, 돈 받고 하는 거예요? 브랜딩을 하는 거죠, 거기서. 자기의 브랜딩을. 근데 그 진짜 브랜드들도 어찌 보면 굉장히 이게 좋을 만한 게 특히 1, 20대가 많을 거 아니에요, 게임에. 그렇죠. 네. 미래 고객들. 네, 맞습니다. 미리미리 그냥 다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놓는 거죠. 밀레니얼 세대 이하는 당연히 이게 익숙하죠. 이거 당연히 밖에 나가서 광고를 하지도 않을 뿐더러, 보지도 네. 않을 뿐더러 네. 게임하는 시간이 증가하다 보니까 게임에서 광고를 보고 더군다나 나가서 보면 게임 네. 안에서 VR이든 AR이든 물건을 구매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레디 플레이어 1 영화 보시면 네. 게임 머니로 수트를 구매를 해요. 뭐를요? 수트, 있는 수트 아, 옷을, 하는데 네네네. 그게 드론으로 배달이 옵니다. 게임 내에서요? 아니면 진짜로요? 진짜로요. 아, 게임 내에서 구매해도. 아, 그래요? 그리고 게임 내 피자 가게에서 피자를 아, 구매하면 아, 그게 연결이 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연결되는 거죠. 현실 세계랑. 게임 내 쇼핑몰과 실제 쇼핑몰이 네. 아... 그 뭐 네. 알리바바 같은 경우 마찬가지인데요. 알리바바가 네. VR 쇼핑 이런 거 합니다. 실제로 끼고 가지 네. 않아도 백화점에 간 것처럼 보이게 해서 네. 여러 가지 터치를 통해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 저 정용재 위원님께서 각 저 글로벌 뭐 큰 회사들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게임 회사들. 네. 그 회사들 어 좀 몇 개 이렇게 좀 짚어서 전망 좀 해 주세요. 일단은 큰 전망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네. 뭐 제일 중요한 건 코로나 영향이 어디까지 가냐인 거겠죠. 네네. 근데 최근에 8월달, 9월달까지 상황을 보면 네. 시장의 우려와는 다르게 게임을 엄청 다 열심히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상반기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했고 네. 3분기, 4분기 가면서 네. 정상화가 조금씩은 되고 있으니까 네. 게임을 덜 하지 않을까라 봤었는데 네. 게임을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가장 극심했던 시기인 5월달과 비교해보면 네. 8월달 지표들이 거의 유사할 정도까지 높습니다. 되게 특이한 상황인 것 같아요. 다들 네네. 우려했던 거거든요, 원래. 아, 그래요? 그러니까 한 번 들어온 사람들이 잘 나가지 않는 것도 있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게임을 안 하다가 복귀한 유저나 신규 유저들이 1분기, 2분기 엄청 높아졌는데 그 사람들이 3분기에 안 나가고 있습니다. 일부 나간다 하더라도 네. 돈을 쓰지 않은 사람들만 나간다는 거고. 아, 한번 쓴 사람들이 계속 있는구나. 네.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네. 한번 내가 투자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나가요. 아, 그렇겠네. 그러니까 이게 그 게임이 심리학적으로 뭔가 화면을 만드는데 네. 손실 회피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손실 회피? 네. 내가 쓴 금액이 얼마 투자했으니까, 시간 투자했으니까 네. 그걸 바로 나가진 않거든요. 아, 그래. 오랜 시간 동안 머물게 되다 보니까 네. 지금 뭐 텐센트의 대표적인 게임들이죠. 뭐 왕자용이라는 중국의 1등 게임이나 아니면 네. 펍지 모바일도 텐센트 자회사가 만든 건데 이런 게임들이 5월 달 매출액이랑 8월 달, 9월 달 비교해 보면 약간씩 하락한 정도이고요. 그리고 8월 달에 미국의 게임 시장의 성장률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이 7월보다 높아집니다. 오히려.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코로나 상황이 거의 이제 뭐 정리가 됐다고 자체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외부 활동이 내린 것도 굉장히 자연스러울 텐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 매출이 예를 들면 3월, 4월, 5월 이렇게 늘었던 게 줄질 않는다 이거죠? 조금씩은 별로. 줄었는데 당연히 코로나 이전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텐센트 잠깐 말씀을 드리면 네. 텐센트가 이제 1분기에 모바일 게임의 그 과금 유저가 한 1억 8천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 전, 네, 1.8억 명인데 네. 2019년 4분기가 1.4억 명이에요. 4천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과금 유저가. 네, 네, 근데 네. 2분기에 과금 유저가 조금 감소하긴 합니다. 근데 매출액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감소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드린 것처럼 소규모 과금 유저는 나가는 거고 어느 정도 중급 이상의 과금 유저는 남아있는 거고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손실 회피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잘 나가지 않은 상황이 되는 거죠. 네, 네. 뭐 모든 다 똑같습니다. 최근에 EA가 10월 9일 날 네. 피파 21이라는 게임을 냈는데 네. 그 당일 날 사용자가 360만 명이 들어왔어요. 작년 동기 대비 20, 30% 높고요. 네. 그리고 8월 말에는 또 매든 NFL이라는 게임을 냈는데 네. 첫 주 판매량이 20% 이상 증가가 됩니다. 어. 그리고 최근에 뭐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플레이스테이션 5나 네. 엔비디아의 뭐 지포스 그래픽 카드 같은 거 보면은 네. 다 엄청 잘 팔립니다. 없을 어.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코로나로 인한 영향이 단기에 게임 네. 시장이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조금 더 오래가는 지속된 영향이 좀 있는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어디가 좋아요?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제 종목인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상반기에 네. 신작을 통해서 네.
게임을 많이 사용자를 많이 모으는 회사가 당연히 좋겠죠. 아 신작이 대기하고 있는 회사들이 좋다. 상반기에 꽤 신작이 나와서 사용자를 네. 다른 회사보다 많이 모은 기업들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은 하반기에 신작이 있는 회사 말씀하신 거죠. 하반기? 것처럼. 이번 네. 하반기요? 다음 하반기요? 올해 하반기죠. 4분기에. 네.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네. 그런 회사가 좋은 거고 세 번째로는 전체 큰 틀에서 본다면 네. 저는 이제 모바일보다는 PC 콘솔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PC랑 콘솔? 네. 왜요? 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이제 11월 달에 플레이스테이션 5랑 엑스박스 시리즈 X가 나오거든요. 네. 이 콘솔이 나오게 되면 네. 내년에 게임 소프트웨어 판매량이 훨씬 증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신규 하드웨어가 나오기 이전에는 네. 게임을 잘 안 삽니다. 아 그렇겠죠. 새 거에 맞춰서 사겠지. 네. 그래서 올해가 원래 그런 시기인데 네. 코로나가 약간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네. 어쨌든 구매를 지연시킨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1월 달 이제 얼마 안 남았죠. 플레이스테이션 네. 5가 나오고 나면 내년에 게임 판매량이 급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런 콘솔 게임은 한번 사면 끝이죠? 거기서 뭐 더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에서 아이템 구매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아, 콘솔 게임도? 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뭐 실질적으로 게임의 밸런스를 무너뜨리는 뭐 총이나 이런 것들은 안 되고요. 그건 되게 싫어하니까. 네, 스킨 같은 거, 꾸밀 수 있는 거, 이런 거 많이 삽니다. 추가로 더 살 수 있다. 네, 네. 아니면 확장팩 같은 것들을 살 수도 있는 거고. 네. 아니면 요새는 이제 게임 패스나 이런 걸로 해서 월 정액제도 좀 많이 있고요. 다양한 방식의 수익화가 생겨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네, 네. 그리고 제가 아까 가상세계라는 약간 뜬구름을 말씀드렸지만 네. 이걸 현실세계로 접목시켜보면 네. 이렇게 뭔가 게임 안에서 아이템을 구매하거나 다양한 물건들을 구매하는 패턴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전체 게임 시장의 성장을 이끄는 요인이고 네.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성 강화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네. 게임이 이제 문제는 단 하나의 네. 리스크가 있다면 네. 게임사마다 네. 게임이 될지 안 될지를 다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추천드리는 거는 ETF 투자를 추천드리는 거죠. 아, 게임 ETF? 네. 아, 뭐 담겨 있어요? 게임 ETF는? 게임 ETF 회사들 다 담겨 있나요? 그렇죠. 보통의 네. 다 회사 다 담겨 있고 뭐 보통이라고 한다면 이제 미국, 일본, 한국, 중국 요 네 개거든요. 아, 게임 강국이? 네. 그 네. 게임은 네 개인데 요 게임 강국이랑 또 하나 이제 동남아에 C라는 또 게임사가 있습니다. C? 네, SEA라는 중국 C. 동남아의 텐센트라 불리는 회사인데 네. 요게 이제 게임도 갖고 있기 때문에 요런 거를 다 통합해서 또 할 수 있는 거죠. 안정적으로 PC 콘솔 게임에 대한 투자를 한다는 게 미국인 거고 아니면 이제 한국이나 중국은 모바일 게임에 투자할 수 있는 거고 네. 신규 상장하는 지역인 동남아에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또 아까 말씀드린 그 기업이 할 수 있는 건데 다 하고 싶다. 특정 게임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고 게임 성장에 대한 수혜를 받고 싶다라고 네. 하시면 이제 ETF 투자를 말씀드리는 거죠. 근데 ETF는 제가 날카로운 질문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에 물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알 수 없으나 그래도 지금 시점이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야외 활동을 앞으로는 더 확장하면 확장하지 더 줄이는 쪽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다면 전체 게임을 담는 ETF는 조금 별론 건 아닙니까? 시장이 이렇게 더 커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커왔다면. 그러니까 투자 성향의 차이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네. 특정 게임사가 예를 들어 뭐 액티비전 블리자드라는 게임사가 뭐 와우 확장팩이나 콜 오브 듀티 모바일 뭐 신작을 내는데 네. 이거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게임을 하시는 거고 네. 아니면 뭐 EA의 피파나 네. 아니면 뭐 테이크 2의 GTA 같은 게임들이 네. 엄청 잘 된다. 네. 개별 게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훨씬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런 걸 하시는 거고 아니면 게임에 대한 개별 리스크를 줄이고 네. 전체 게임 시장의 성장을 누리겠다 한다고 하면 ETF 투자인데 네. 마지막 말씀하신 그 야외 활동을 증가시켜 나가니까 게임이 안 좋은 거 아니냐 뭐 그거는 뭐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게임에 대한 우리가 보통 주가가 실적과 밸류에이션이니까 네. 실적은 좋아지고 있지만 밸류에이션은 빠지거든요. 기업 가치가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뭐 야외 활동 증가가 그런 건데 네. 결국 중요한 거는 내년 실적인 거죠. 내년에 어떤 게임 라인업이 있느냐. 네. 뭐 예를 들어 블리자드는 뭐 디아블로4나 오버워치2 이런 게임들이 공개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고 네. 뭐 EA 같은 경우에는 피파 시리즈의 계속적인 판매량 증가 같은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근데 계속 말씀드리는 건 뭐 각 개별 게임에 대한 투자도 매우 좋고 훨씬 더 기대 수익을 키워나갈 수 있는 거지만 어쨌든 우리가
전체 게임 시장의 성장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뭔가 이 부분 유료화나 이런 네네. 게임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싶다면 ETF 투자가 맞다. 아, 그렇게 그렇습니까? 보고 있는 거죠. ETF 뭐 해외 게임들 게임 업체들 다 담겨 있는 우리나라 ETF도 있어요? 아니면 해외 ETF로 가는 게 좋습니까? 해외 ETF는 좀 4개 정도가 있고요. 이제 뭐 히어로라는 네. ETF, 뭐 히어로. ESPO, JMR, NERD가 있는데 네. NERD 같은 ETF는 e스포츠에 좀 특화가 되어 있는 거고요. NERD? 네, 너드. 아니, ETF 이름이 너드예요? 네, 너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너드의 네, 맞습니다. 네, 너드. 아, 그래요? 네. 뭐 GAMR이라는 ETF도 있고요. GAMR. 아, 이건 뭐 게이머. 게임, 네. 아, 게이머. ESPO가 있고요. ESPO. e스포츠겠죠, 아무래도. 아,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히어로. 히어로. HERO. 네. 히어로. 영웅이 될 수 있는 투자를 하시는 거죠. 이게 해외? 네, 해외입니다. 네. 아, 해외입니까? 네. 이거 사려면 해외로 가야 되는 거죠? 네, 나스닥 상장이 되어 있고요. 네. 40개 정도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자, 히어로, 너드, 이스포, 그다음에 게이머 네, 등의 ETF 등이 해외 우리나라에도 있습니까? 게임 ETF? 우리나라 얼마 전에 출시됐죠. BBIG ETF가. 아, 네네네. 그럼 미래에서 단독이죠? 아, 네, 맞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아, 뭐 저희의 계열사이기 때문에 뭐 저랑은 모르고.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아, 같은 가족이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네. 자, 하여튼 뭐 우리나라에는 BBIG 관련된 뭐 게임 ETF가 있고요. 아, 해외에는 이런 ETF가 있다는 것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혹시 게임을 직접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뭐 자제분들이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는 자제분이 있다면 게임 못하게 혼낼 생각만 하지 마시고 이런 투자로 연결해보실 수 있는 생각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게임이 될 건가 안 될 건가는 애들이 제일 정확하게 압니다. 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오늘 게임 관련된 이야기 해외 ETF까지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주말에 게임 좀 하세요? 우리 게임 그래도 좀 분석을 하시려면 좀 몇 개 하긴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원래는 이제 나오는 게임들은 다 해봤고요. 아, 해보긴 다 한 번씩 네, 해보시는 보통 거구나. 모바일 게임은 보통 다운로드 쉬우니까 하고요. 콘솔 뭐, 게임 같은 것도 집에 다 있긴 있으시겠다, 그죠? 콘솔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아마 저희 회사에서 하나 사주시지 않을까. 뭐 회사에서요? 네. 게임 분석을 위해서 게임을 해봐야 되니까요. 네, 네, 네. 아, 그래. 하여튼 뭐 회사에 잘 청구하시고요. 네. 우리 아주 재밌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해주신 미래에셋 대우의 정용재 선임 연구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